네네. 사투리가 공연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글쎄 말입니다. 김영아 씨, 예. 그 소식 들으셨죠? 어떤가요? 그 대구 지역 그 연극 무대에 경상도 사투리를 살린 작품이 연달아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네네. 내구장 사투리를 살려보자면서 이 공연계에도요 사투리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 소리 국악에는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살아있어요. 아, 그럼요. 네. 민요 한번 보세요. 그 첫마디만 딱 들어도 아하, 저건 어느 지역 민요다. 금방 느껴지죠? 그렇죠, 네. 이 민요는 어느 지역일까요? 네. 이렇게 이제 물을 필요도 없어요. 예? 계지나 칭칭나네. 네, 경상도 사투리 맛이 그냥 나오죠? 그죠? 네, 네. 끝에서 나네. 예, 네, 예, 올렸다 떠는 거 보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소리는 어느 지역일까요? 아디랑, 아디랑. 여보세요, 김영아 씨. 네. 제가 소리꾼이에요. 네. 강원도 정선아리랑이죠. 네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 우리 김영아 씨가 잘 부르시는 그 경기민요 쪽은 서울 말씨의 밝고 경쾌한 맛이 그대로 느껴지고요. 그렇죠, 네. 근데 판소리도요. 네. 이 경상도 안일이 판소리를 엮어보면은 네. 어떤 분위기일까요? 그 심청가 중에 왜 뺑파고 신봉사 대목 있잖아요. 아니, 뭐시여? 도움개짝이 엽전이 한 분도 안 남아버렸다고? 아이고, 마 벗어. 청이 아버지요. 여름이면 참외 묵고, 수박 묵고, 겨울이면 엿사 묵고, 가지 아무거나. 와, 심청이 불러다가 또 임당수에 그냥 풍덩 하락해야겠나. 아, 네. 경상도 안일로 짠 판소리. 와, 이거 재밌게 짜서 해봤으면 싶은데요. 네네. 아이고, 사투리가 한마디 합니다. 어, 뭐라고요? 쓸 데가 많은 게 불러보란께는.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립니다. 박수관 외 여러분의 소리로 치이야 칭칭란에 띄워드립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치이야 칭칭란에 띄워드렸는데요. 박수관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강대랑 초랑애랑 여기 초라니, 아유 멧돼지를 만났네. 아이고 깜짝이야. 아, 다친 데는 없어? 어, 보시다시피 이게 멀쩡하지. 어, 아, 그럼 멀리서 멧돼지 단거리 경주 구경했단 말이야? 아니, 이거 10m 앞에서 상봉했었네. 뭐? 코앞에서? 아이, 어떻게 해? 뭐, 3배라도 했나? 아니, 당황하지 않고 푯말을 가리켰지. 저거 보게. 어, 멧돼지는 산으로. 어, 그걸 본 멧돼지가 그럼 찔끔해. 아니, 그 콧등을 들어 날 가리켜. 그래 봤더니 사람도 산으로 소리가 나오지 뭔가. 아, 그렇구만. 멧돼지는 산으로, 사람도 산으로. 아, 그러면은 멧돼지는 어디서 살아? 이 소리구만. 화나지, 달려들지. 아이고, 겁이 벌컥 났어.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나무가 있지 뭔가. 10m 거리에서 나무에 올라갈 짬이나 있었고? 아, 나무를 쳐다보니까 멧돼지가 다리 하나를 척 들더라고. 아, 그거는 또 무슨 신호야? 응, 그러니까 가지도 없는 나무에 얼마나 붙어있으려고 한 발에 채인다, 뭐 그런 거지. 아이고, 꼼짝없이 박치기 당할 순간이구만. 그래서? 어, 아, 그래, 옆을 살짝 봤더니 바위가 있어. 어, 바위로 올라가서 피하려고? 아, 그때 멧돼지가 뒷다리를 들고 쓰지 뭔가. 바위 높이가 멧돼지 키 높이였던가? 아이고, 그냥 앞다리로 땅을 그냥 팍팍 긁어대. 아이고, 달려나오면 끝장이었네. 아이고, 서로 세배할 처지도 아니고. 어떻게 했나? 응, 그래서 혹시 몰라고 준비했던 마지막 물건을 쫙 폈네. 마지막 물건이라면 엽전이라도 있었나? 아니, 그 샛노란 그 우산을 쫙 폈지. 엄청 큰 우산이었거든. 설마 멧돼지하고 우산 같이 쓰자는 건 아니었지? 아무. 아, 근데 노란 우산에 움찔하더구만. 그래서 바위로 올라가서 뱅뱅 돌렸네. 아,
맞다. 멧돼지가 노란색을 싫어한댔지. 그리고 그냥 호랑이 목소리로 외쳐왔네. 서로 살자. 너 볼일 봐. 네, 서도산 타령, 놀량, 앞산 타령, 뒷산 타령, 경발림을 김광숙, 이춘목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요즘 이 도심으로 내려오는 멧돼지가 해가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피해도 심각한데요. 예. 특히 산을 끼고 있는 동네에선 그 불시에 나타난 멧돼지 소동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요즘이 또 멧돼지 교배 기간이라 네. 멧돼지들이 엄청 예민하다 그래요. 네, 그렇다죠. 네. 이 멧돼지들이 노란색을 싫어한다는데 네. 우리가 등산 가면서 새노란 우산들 써야 하나요? 그거 왜 이렇게 3단으로 접는 우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노란색 우산 그거 들고 가면 되죠. 뭘 대비해서 좀 그렇지. 들고 가야 되겠죠. 네, 비상용으로. 네. 그래요. 이 멧돼지와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거 아, 이게 사람한테 뺏긴 산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 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러구나 서울 경기 F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구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이구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으시구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퇴계 선생과 기대승의 매화문답시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퇴계 선생과 기대승이 매화를 노래한 시를 소개해드렸죠? 네, 그랬죠. 퇴계 선생과 매화시는 워낙 여러 작품이 전해오고 있어서요. 오늘도 몇 편 감상해볼까 합니다. 네. 퇴계 이황은 을사사화 이후부터 한양을 떠나고자 했었습니다. 네, 워낙 부패하고 당파를 지어 싸우고 있으니 하룬들 한양에서 살고 싶지 않았겠죠. 네네, 그래서 수차례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 안동고 도산으로 내려갔던 건데요. 네. 명종 임금은 벼슬로 불러도 올라오지 않는 그 퇴계의 모습을 그려오라며 그 화가를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끝내 벼슬길을 사양하고 안동 도산으로 내려간 퇴계 선생. 한양에 살 때 아끼던 매화가 있어서 그 매화에게 한마디 말을 걸면서 시를 쓰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고향에서 부르고 있는 매화. 한양에선 날 버리지 말라고 붙드는 매화. 네. 그 사이에 바라보던 그 퇴계의 심정은 남다를 수밖에요. 네네. 자, 그럼 선조 2년 때 한양 매화를 이별할 때 쓴 시 한 수 볼까요? 한양집 매화가 외로운 내 짝인가 했지. 고요한 창가에서 꿈속까지 향기롭게 했고 고향 가며 그대를 두고 가자니 한스럽네. 한양 먼지바람 속에 정이라도 고이 간직하세나. 네. 한양 매화를 향해 남긴 그 퇴계의 아쉬움이 느껴지는 시 한 수인데요. 예, 예. 여기에 매화가 응답한 시도 남겼죠. 안동 번님 작별에 우리도 쓸쓸하오. 그대 가면 우리 향기도 떨어지겠지요. 바랄 거라곤 당신께서 생각하는 고향의 옷 같은 눈과 받은 품성 잘 간직해 사옵기를. 네.
이처럼 퇴계 선생은 내화와 주고받은 작품을 꽤 많이 남겼는데요. 예, 예. 그 퇴계 선생을 존경했던 학자 기대승도 퇴계의 그 매화시를 보고 답시를 쓰게 됩니다. 네, 고봉 기대승은 퇴계 선생하고 오랜 세월 동안 편지로 성리학을 토론했던 사이였죠. 네, 그렇습니다. 기대승은 퇴계를 통해서 더욱 깊은 학문 세계를 열어나갔던 건데요. 네네. 퇴계가 매화를 사랑하는 깊은 뜻은 어떤 권력과 부패 속에서 썩거나 흔들리지 않는 정신이었죠. 그렇습니다. 한겨울 강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워 향을 내는 매화처럼 살고 싶었던 퇴계 선생과 기대승. 네. 자, 그럼 여기 기대승이 퇴계 선생에게 올린 매화시 한 편 보겠습니다. 선생은 매화 찾아 고향 가고 나는 감투 욕심에 먼지구덩이. 향 피우고 탓줄 매는 그곳으로 가고 지고 비바람 어둑한데 홀로 살인문 닫고 있답니다. 네네. 퇴계 선생처럼 고고한 정신과 기계를 지키며 살고 팠던 기대승 자신은 그 한양 땅 먼지 구덩이 속을 떠나지 못하고 홀로 살인문을 닫아야 했던 그런 씁쓸한 기대승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피는 매화 앞에서 예선비의 매화 노래에 응답하실 분. 네, 글쎄요.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퇴계와 기대승 매화시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준희의 소리로 매화 타령 띄워드립니다. 네, 매화 타령을 이준희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음악 한 곡 더 이어보겠습니다. 김동진 대금 사안조를 문동옥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해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지금 달리는 구간은 고난의 행진 구간입니다. 승객 여러분 중 직장에서 괴롭다, 고난으로 행진길이다 싶은 분은 괴로움 견디기 칸을 애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 들어오세요. 아, 저기 이거 남들은 못 듣는 거죠? 혹시 우리 부장님이 듣고 있나 싶고. 아, 네. 걱정 마시고요. 자, 얼마나 괴로운가요? 아, 네. 그 고객 유치 아이디어 내라고 해서요.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향후에 뭐 동창, 동네 사람들, 친구들 다 동원해서 명단을 짰더니요. 아이, 참나. 부장님 실적으로 올렸더라고요. 곰이 됐군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요. 아니, 그렇게 하고 일감 몰아준다고 나한테 온갖 잡일 던져주고 10분간 쉬잖아요. 그러면 쫓아가서 뭐들해? 밥이 들어가냐? 아이고, 아우 놀래라. 배가 움찔했거든요. 아, 그럼 이걸 선물해 주세요. 어라? 이 곰인형은 또 뭔데요? 시커먼 안경까지 씌우고. 덕분에 제주 부리는 곰이 됐잖아요. 일을 하나 노나 감시하느라 눈이 얼마나 부었겠어요. 선글라스 쓴 곰인형 선물하세요. 잠깐 역할을 좀 바꿔볼까요? 제가 여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장님. 아, 뭐야? 출산휴가 신청하려고? 그 눈치 좀 보고 살아. 선배들이 임신 순번 전형해놨는데 임신을 해? 아, 저기요. 어쩌다가요? 아, 그래도 하늘이 주신 축복인데. 어이구, 나는 재앙이야, 재앙. 이건 진도 9 지진이라고. 자, 둘러봐. 선배들 부르르 떨지? 나도 떨지? 그 자기 지진요? 맞지, 지진요? 저기, 점장님. 도장 두 개만 받아주시면 임신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 그래? 어, 그럼 해결해야지. 근데 도장은 또 뭐야? 아무래도 그분 결재를 받아야 해서요. 누군데? 내가 그 도장 받아줄 테니 당장 해결하고 근무하라고. 아니, 누군데? 삼신할매하고요. 팔람에 보셨다는 15대조 조상님 결재예요. 뭐야? 아니, 이 열차 저승행이었어? 아니, 이 티켓은 또 뭔데? 점장님, 이 기차 결제역까지 간다네요. 그럼 결제 부탁해요. 칙칙폭폭 결제역으로 삑삑! 네, 상암골 상사대학 일부 끝곡으로 최영숙의 소리로 한우백년 띄워드렸습니다. 네, 이 직장 안에서요 정말 별의별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이 서비스업 쪽이거나 금융업, 병원 근무자, 뭐 통신업계 할 것 없이 네. 그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언어폭력은 뭐 그거는 뭐 그냥 차치하고라도 네네. 왕따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뭐 실적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은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채는 거 있잖아요. 아, 제일 나쁜 거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일감을 왜 자기가 안 하고 남한테 이렇게 떠넘겨요? 글쎄 그렇죠? 말입니다. 네. 네. 이런 것들 네. 정말 사사건건 괴롭히는 게 도를 넘고 있다 그래요. 글쎄 말입니다. 특히 뭐 대학에서는 또 교수님이 네. 그 조교가 쓴 그 논문을 표절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정말 자 문제가 심각한데요. 맞아요. 이 성과로 살아야 하는 그 직장 생활 이 조금만이라도 배려할 여유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은 뭐 가족 같은 회사 분위기, 뭐 내 집 같은 회사 이렇게 네. 얘기들 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는 네.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그런 회사도 있으시겠죠. 물론이죠. 하지만 네. 이런 게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거잖아요. 네네. 직장에서도 네. 말이죠. 네. 이 상경하에 정신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아랫사람은 윗분들을 좀 존경하고 또 윗분들은 아랫사람들을 아래 그 뭐야 배려하는 거죠. 그 배려하고 네. 사랑하는 마음이 예, 예. 그게 좀 약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그래야지만 그 일의 성과라든지 능률이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 네. 정말 내일같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또 임신하잖아요. 결혼하면은 네. 이게 이 저기 인구 증가하고도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임신했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진짜 순번도 정한대요. 이번에는 네가 해. 뭐 먼저 후배가 하면은 큰일 나고. 아,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아이고 참나. 그런 문제들이 진짜 말 못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것이 보면 가정 식구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보는 건데. 그럼요. 직장은 내 집같이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뭔가 정말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직장이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우리도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방송하자고요. 아, 네. 그러시자고요. 네. 자,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네 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경기도 수원박물관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민화 그리기 수업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기본과 심화, 작품 과정으로 나눠 진행되고 오는 3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수업이 마련됩니다. 기본 과정은 민화의 기본 개념 강의부터 까치 호랑이, 연화도, 모란도 제작으로 구성되고 심화 과정에서는 모란 가리개, 모란 책가도, 작품 과정에서는 십장생도와 화조도를 완성합니다. 수강 신청은 오는 2월 26일까지 수원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1-228-3
415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어르신을 위한 무료 한글 교실이 운영됩니다. 성동문화회관이 운영하는 성동구립 용답도서관은 오는 3월부터 한글학교의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용답도서관은 지난해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문해교육 교원 연수를 받은 전문교사가 한글 기초과정을 가르칩니다. 한글 교실 수업을 듣는 학습자가 3년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초등학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2월 말까지 신규 학습자를 모집하고 전화와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2204-647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제15회 지풀공예전 작품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사라져가는 전통 지풀공예 기능을 전승하고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알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집, 쌀이, 갈대, 억새 등 지풀로 만든 전통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전통 부문과 창작 부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시상 및 전시는 오는 6월 중 이뤄지며 당선자에게는 상금이 주어집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은 오는 2월 28일까지 응모 신청서를 접수하고 3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응모 신청서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매장문화재협회는 중학생 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장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2016년도 우리 동네 유적의 일환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매장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매장문화재 해설사 및 자원봉사자를 양성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신청 자격은 한국매장문화재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기관입니다. 신청 접수는 2월 19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문화진흥협회가 한복을 세계에 알릴 홍보대사와 외교사절단을 모집합니다. 2016 대한민국 한복 홍보대사와 한복 외교사절단의 공모는 오는 2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 선발된 단원들은 오는 10월에 열릴 2016 수원화성문화재 세계의상 페스티벌에 참여해 60여 개국 주한대사나 외교사절의 한복을 제작하고 수원화성 연무대에서 패션쇼를 펼치게 됩니다. 또 국내외에서 열리는 국가 간 수교기념 패션쇼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한문화진흥협회는 전국 50개 도시에서 홍보대사를 각 한 명씩 선발할 계획이며 한복 제작을 원하는 디자이너는 누구나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내 정상의 예술가들에게 전통 공연 예술을 배울 기회가 마련됩니다. 국립극장의 전통 공연 예술 교육 프로그램 전통예술 아카데미가 오는 3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운영됩니다. 2008년부터 이어져 온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 무용, 판소리, 경기민요, 사물놀이 등 한국의 공연 예술을 각 분야 최고의 예술인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총 10개 강좌가 마련되고 수강생들이 본인의 실력에 따라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참가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9일까지며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 골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익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쑤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남도 순천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로 미래를 여는 순천시. 28만 시민의 힘으로 우리의 정원 문화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국가 정원을 탄생시킨 고장이죠. 네, 그동안 순천시는 정원 박람회와 국가 정원의 성공을 기반으로 생태와 에너지 그리고 문화를 제2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아시아의 생태 문화 수도를 향해 달려왔고요. 네, 아울러 젊은이들이 순천의 그 내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 100개를 육성해보자. 청년 창업 공간 10곳을 마련해보자는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순천시기도 하죠. 네. 올해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순천 야시장을 살리고 곳곳에 열린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서민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나선 순천시는 문화와 함께 행복한 도시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안고 있는데요. 네. 바로 문화의 거리를 도시 재생과 연결해서 예술 창작 공간이며 또 문화시설을 16개소로 확대해서 청년들이 예술 창작 활동을 넓혀나가겠다는 2016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천시에 지금 월동 중인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가장 많이 찾아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네네. 국가정원 순천만에서 매서운 겨울 한파를 이겨내고자 순천만으로 날아온 두루미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네. 매서운 겨울 한파를 피해서 천수만으로 왔던 두루미들이 이제는 아예 그 순천만으로 이동해서요. 겨울을 나고 있는 모습인데. 네네. 네. 그만큼 순천만 그 자연 생태 환경이 좋아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번 겨울에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흑두루미만 해도 1년 전에 비해서 최대치를 기록 중이라고 해요. 네네. 1996년에 70여 마리가 순천으로 날아온 곳에 비하면은 20여 배나 늘어났잖아요. 네. 그동안 그 순천으로 날아든 철새들은 잠시 머물렀다 일본으로 날아가서 겨울을 지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젠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정원 순천만의 이름값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순천만 습지가요. 철새들이 안전하게 서식할 환경을 갖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 철새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순천만을 위해 벼를 일찍 수확하고 또 철새 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협력한 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네. 현재 순천만에서는 흰꼬리 수리, 개리, 검은머리 갈매기, 노랑부리 저어새, 물수리, 잿빛 개구리매, 큰고니, 흰목 물새떼 같은 다양한 철새들이 겨울을 보내고 있답니다. 네네. 국가정원의 고장 순천시. 행복도시 순천시에 내일을 더욱 밝게 해주는 겨울 철새들을 낙원이 된 순천만. 네, 오늘 고향 소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단가 순천가 띄웁니다. 염경의 소리 이상호의 북장단입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암골 풍류극장. 오늘은 소를 탄 여인 얘기 중에서 박선달과 만나 한양으로 오는 모습을 만나보실까요? 박선달이 개성에서 한양 오는 길에 만난 소를 탄 여인과 얘기를 나누다 대동 찰방을 서로 아는 사람이라 내심 반가워서 말이 길어지는데. 선달님께서는 찰방을 어찌 아시는지요? 아이 그 뭐 저 서로 한바탕 했으니 어찌 있겠소. 저는 열바탕도 더 했습니다. 한양에서 아셨습니까? 에, 그 서경에서 만났는데 그 북간으로 가는 일 때문이었어. 아이 그 성깔이 어찌나 거칠던지. 아니지요. 찰방 날이 알고 보면은 속도 깊고 그저 세상 일 뜻대로 안 풀린다 싶어서 우화가 많은 거지요. 아이고 참. 아니 누구는 세상 일이 술술 풀려서 이꼴이겠소. 아이고. 그리 꼬인 분이 어찌 황소탄 여인의 뒤를 쫓습니까? 아니 글쎄 그 내성미 같아서는 내가 탄 말을 주어서 달려가게 하고 싶지 뭐요. 때때로 그 정 때문에 후회도 하셨겠죠. 장부가 정을 보여서 좋은 게 있죠. 관우나 장비라면요. 그럼 우리 서로 관우 장비같이 그 형님 동생하면 되지 않소. 그저 소를 타고 느리 가는 모습이 내 편치 않아서. 다들 그냥 무심하게 스쳐가는데 선달님께서는 멈추시다니.
장부가 정을 잘못 보여서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정인이 많은 기생한테 말입니다. 그 대동 찰방에도 정을 많이 줬던가 보구려. 그 사람 성미가 그 기녀를 끼고 살 사람이 아닌데. 한동안 그 사람 눈에 들어갈 길이 없었지요. 결국 그 일 때문에 다리가 이 지경이 됐지만은요. 허허, 이 찰방 때문에 다리를 다쳤구려. 쟤이 몹쓸 사람 같으니라고. 아니 지키지 못할 사람을 이 지경을 만들다니. 찰방 날에는 지킬 일이 없었고 저만 지켜야 했으니까 사람 탓을 할 일도 아니지요. 아니 그 다리를 대체 얼마나 다쳤기에 그 설마 걸어다니는 게 수월치 않을 정도시오? 걷기야 못하겠습니까? 다만 남들이 안 볼 때 걸었으면 하는 게지요. 참네. 아 이런 가인을 이 지경 만들다니. 그래, 그 서경에서 봉변을 당한 게요? 그 사람이 대동강 쪽으로 말을 달려오던 날 잡았던 술잔이 너무 떨려 소맷자락에다가 술을 먹였습니다. 에이, 아닌데. 내 보기에 그 정도이냐 아닌데. 그 키도 작달막하고 그 수염은 불그락하고 보면서도 그 다른 데 보는 눈이고 또 말도 많지 않고 말이야. 재미있는 구석이라고는 없는 사람인데 술잔이 떨렸다니. 사람은 이래서 모르는 겝니다. 선달님이 초야를 모르듯이 찰방도 모르시는군요. 초야? 아, 그렇지. 서경의 초야. 대동강 같이 가고 싶다고들 하던데. 아니 초야가 그 대동 찰방 같은 사내를 품었다니. 응? 참나. 선달님 말처럼 그 사람은 보면서도 아니 보는 들으면서도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대동 찰방과 살고 싶었답니다. 그 장작개비 같은 사람을 초야가? 그 참 모를 일이요. 서경의 초야가 대동 찰방한테 빠지다니. 그 찰방이랑 그 나를 세워놓고 보자면. 아 예, 뭐 훤칠한 체신이야 선달님이 먼저겠지요. 두 분을 세워놓고 보라면은 술잔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야 뭐 찰방이란 말이구만. 아닙니다. 선달님께 먼저 드릴 겁니다. 에? 선달님 덕분에 찰방을 더욱 빛나게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런 게요? 예. 아이고 찰방 이 사람 찾아야겠구만. 초야한테 술 한잔 받아먹게 말이요. 그래 그 찰방은 어디 있어 지금? 오른쪽 발가락도 남아나지 않겠지요. 아니 그럼 지금 왼쪽 발가락이 어찌 됐단 말이구려. 그 온전히 걸을 수 없을 지경일 테고. 이 얼굴에 쩔뚝이는 꼴이라는 게 참... 우습겠지요. 찰방 그 작자 때문이라니. 내 그 인간을 잡아야겠구려. 선달님이 초야 때문에 발목을 다친다면요. 어? 아니 그 무슨 소리요? 아니 내 발목이라니. 보십시오. 그 정 때문에 누구는 발가락을 잃었고 아무개는 발목을 잃을 수 있다는데도요. 많이 놀라셨습니까? 아이 사람 초야. 내 발목 때문에 놀랐겠소. 아니 근데 그 발가락을 다 잃다니. 왼발입니다. 다 잃기는요. 왜요? 발가락만 아른거리십니까? 네, 배비장전 가운데서 상사병 난 배비장을 박동진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극장 소를 탄 여인 얘기 중에 개성에서 한양 가는 길에 만난 그 선달과 초야 얘기인데요. 예, 기구하거나 슬프거나 아픈 그런 사랑 얘기가 떠오르는 장면인데요. 네네. 대동 찰방을 사랑했다가 왼쪽 발가락을 다 잃은 초야. 네, 아프고 슬픈 사랑 얘기죠. 서경 땅에 소문난 명기인 초야가 왼쪽 발가락을 다 잃어야 했던 사연. 네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시고요. 네, 소를 탄 여인 다음 얘기는 월요일 풍류극장에서 이어집니다.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번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의 국악을 사랑하는 번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을 찾아 나선 상암골 상사디아의 김병준 작가. 오늘이 240회째인데요. 김만수님의 국악사랑 얘기입니다. 판소리 사랑하시고 남도창 좋아하시는 김만수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만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도창 또 판소리 좋아하시는데 아마도 우리 김한수님 고향이랑 우리 소리랑 뭐 연관이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고향은 어디셨어요? 전라남도 보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소리의 고장 아닙니까 거기가요. 명창대회도 하고 보성에 판소리 유적지가 여러 군데 있을걸요. 아마 소개 좀 해주신다면.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국악에 조예가 많이 없어서 뭐 다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려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르신들 노래하시는 것도 보고 아마 거기 그 보성 읍내 그 강산마을 그리고 해천면의 봉강마을 그리고 또 그 뭐 복내에 또 여기 명창도 계시고 그렇죠. 모두가 다 아시는 분도 그 보성애가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 아주 얘기하시죠. 어떤 분이신지. 그 조 선생님 계시잖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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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보성의 예, 판소리 명창 어떤 분인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 네. 조상현 명창님도 보성 분이시고 아, 소리 고장이 고향이시니까 아마도 그 기운이 그냥 우리 김만수님한테도 기본으로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런데 이제 국악에 관심을 갖고 그러는 건 조금 세월이 지나서였겠군요. 어느 때 조금 아 이제는 내가 고향 소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우리 고향의 소리가 이렇게 유명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솔깃하게 드셨던 모양이군요. 언제부터 그러시던가요? 되게 이제 나이 좀 먹고 고향 생각도 나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향수병 그럴 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만큼만 어른들이 부르셨던 그런 것들도 그리워지고 그때 그 환경 그 모습들도 그 늘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좀 배워보려고 이제 마음은 먹었는데 와서 배워보니까 좀 늦었어요. 아 그냥 자기가 좋고 즐겁고 그러자고 배우시는 건데 잘 안 따라 불러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선 잘 안 따라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아 김한수님 그래도 노래방이나 어디 가면 노래 한 곡조는 안 뒤지실 분 같은데 아마추어인데 뭐 거기 가서 노래방에서 노래 못 부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잘 부르죠. 요즘에 뭐 예, 예. 보고 부르는 노래. 예, 그렇죠. 보고 부르는. 보고 노래.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뭐 요즘에 다들 다 가수죠.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다 남녀노소. 와, 우리 김한수님한테 한 소절 배웠습니다. 보고 부르는 노래 정도는 다 나. 근데 남도창하고 판소리 쪽은 보고 부를 수는 없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보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애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애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처음에 남도창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도창 갔을 때는 어떤 노래들 시작을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진도아리랑을 배웠는데 네. 진도아리랑하고 남원산성 네. 배웠는데 저를 가르쳐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네. 쭉 그거는 전부 다 그 가르쳐 주시긴 하셨는데 제 그 목소리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도 민요 이제 좀 바꾸어서 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수분과 네. 창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진도아리랑이라든가 남원산성 우리 지금 김한수님 어떻게 부르는가 잠깐 좀 듣고 싶어요. 저번 제가 작년 초 그 4월 초에 해서 네. 제가 지금 그거 안 불러본 지가 오래됐어요. 아 그래도 진도아리랑 문경세제 그냥 습작 한 곡 내놔 보세요. 네. 문경세제는 왠곡엔가 구부야 구부구부 눈물이로구나. 듣기 좋은데요? 듣기 좋은데 왜? 과찬이십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정도 소리도 그래도 보성분이니까 몇 개월 안 됐는데도 이 정도 따라 부르신 거예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그래, 그러니까 소리 이제 민요 공부 좀 해보다가 네. 그럼 소리는 조금 더 어려운 건데요. 사실은요. 소리는 좀 더 어려운 건데 어떠셨어요? 불러보기가.
아무래도 초보자라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가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하다 보니까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배워야 서리의 흐름을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아직은 이해도 잘 안 되고 이 가사들 내용을 갖다가 습득을 해서 그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감정이 우러나올 것 같기도 하고 서리에 대한 가사를 갖다가 섭렵을 못하니까 듣고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감정이 풍부하지가 않아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차차차 배워서 답습을 하고 연습 많이 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진지한 말씀이신데 2년 정도 해야 조금은 열심히 열심히 그것도 그래야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신데 우리 쪽 소리 흉내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따라서 감정 잡기도 지금 쉽지도 않은 그런 기간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따라 불러보면은 그렇게 목 쓰고 흉내내는 게 그렇게 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안 되던가요? 이 앞 시간에 배운 게 이 시간에 들어보면은 마음에 안 들고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들어보면 또 마음에 안 들고 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주신 선생님 소리하고 자기 소리하고 비교도 하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 소리가 얼마나 조금 더 한 걸음 반 걸음 들어갔는가 하는 그것도 자기가 들으면서 계속 그걸 느끼는 거군요. 네, 연습 많이 하죠. 참 진지하게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요 잠깐 우리 김만수님 그 목소리 구성이 좋으신데 잠깐 남도창 배웠던 거 어떤 소리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금강산 타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김만수님의 금강산 타령 잠깐 듣고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금강산 금강산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드냐 이름이 좋아서 절경이드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드냐 봉오리마다 피난이요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구름도 오니 여길세 목센까치가 노래하네. 예, 예, 남도창 사랑하시고 지금 판소리 배우고 계시는 우리 김만수님의 남도민요 금강산 타령 들었습니다. 이제 소리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근데 평소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직장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이런 시간 내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저는 그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종목은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업무용 전화 교환기 설치 또 입찰 봐서 또 통신 그 케이블 공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 그래도 경기가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 김한수님 하신 일은 꾸준히 수요가 있고 일이 꾸준히 있는 편이죠. 정보통신 쪽이니까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짬짬이 나와서 일주일이면은 그러면 몇 번씩 공부를 하시나요? 서류 공부를요. 일주일에 한 시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하루에 네다섯 시간 합니다. 그래요. 네. 주로 연습하시는 방법은 녹음한 것을 다시 들으면서 따라하는 건가요? 따라하는 거죠. 아... 네, 크게 불러볼 수 있는 공간은 없고 네. 자동차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밖에 크게 불러볼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크게 부를 수 없고 이유 때문에 그럼요. 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판소리 하시거나 아니면 소리 공부하시거나 뭐 경기창, 서도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음 놓고 질러볼 때는 차 운전하면서 한다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차 안에서 하면 자유로우니까요. 예.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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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마 우리 저 김한수님
정도 목소리면은 차 안에서 한번 제대로 지르면은 이웃차 쪽에서 들릴걸요? 다 쳐다봅니다. 아, 이웃차가 한 번쯤은 고개를 돌려볼 정도 소리도 한번 내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 소리 좀 배워서 우리 김만수님이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리를 배워서 특별히 뭐 해보고 싶은 거는 따로 없고요. 네. 그냥 즐기고 싶을 뿐이죠. 그래요. 예. 노래 제가 배운 노래로 인해서 예. 제가 즐거움을 찾으면 되는 거고 예. 제가 또 하고 싶었었던 일이니까 예. 배워보고 싶었었던 것이니까 그래요. 잘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 지도를 잘 따라서 잘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원래 고향 그 판소리의 고장 보성에 나와서 뒤늦게 그래도 조금 시간짬을 내서 판소리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김만수님. 내가 즐거운 만큼 되면은 남도 듣고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선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예, 예, 행운이죠, 그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즐겁고 또 이웃도 즐겁고, 근데 가족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가족들 반응. 가족 반응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집에서도 연습을 하죠, 중얼중얼 할 뿐이지. 아, 그 정도는. 예, 그 정도는. 그럼요. 예, 이제 가족분도 우리 국악 사랑하게 이끌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네. 예, 그다음에 우리 국악 방송 사랑해주시고, 우리 네. 국악 방송 운전하시면서 국악 방송도 좀 들어주시고, 네. 예, 그렇게 예, 우리 국악 사랑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그러면 목표 설정해서 수군가 우선 중요 대목은 쭉 해 나가겠다 그런 목표인가요? 예,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군가의 일단 중요 대목이죠. 지금 완판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죠. 일부분. 그렇죠. 예, 예. 순가의 일부분의 예. 예, 중요 대목들 소리를 예, 배워나가시겠다는 김만수님. 여튼간 판소리 친구 삼고 예, 국악 친구 삼고 우리 국악방송도 친구 삼으셔가지고 네. 예, 즐겁게 예, 소리하시면서 이웃도 즐겁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린 국악사랑 번님들. 오늘은 김만수님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목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순가 가운데서 고고천변 대목을 최난수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억수나 그 이장 복선이구먼요. 요새 말이요, 그 산에 들어가는 거 단속하는 거 알고들 있겠죠? 나무에다 막 그냥 구멍 내서 고로쇠 빼는 사람들이 있다고 신고 들어가시오. 아,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사자 좋게 한다고 몰래 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 모두 다 벌금 내고 시발서 써야 하는 거 알고들 있으시죠? 아, 그러고 있잖요. 못 보던 사람이다 싶으면은 이장원 디장 언능 알려줘야 하는구만요. 아이고 야야, 그죠? 마이크만 잡고 신소리 허들 말고 나와야. 자, 가만히 있어봐. 아, 저기 저것이 누구요? 잉? 아, 사람이 말을 하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거기 저 누구냔 말이야? 어, 마, 지 말인겨. 와, 예. 그 내삼아 등산 가는 길인데, 예. 너 상배 아니여? 상배 맞자. 억순이 성글시기 하는 상배. 아이고, 마, 우리 봉알배 아닙니까? 그마 설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아, 복이고 덕이고 그냥 가만 있어봐봐. 너 산에는 뭐 들어가냐? 아이고, 지는 천등산에 등산 가는 길이라, 예. 와, 같이 갈라고, 예. 착 보면은 나가 모를 줄 아냐, 이? 좋은 말을 때려와봐, 이. 니 눈에 산삼이 상배 오빠 여기야 할 줄 아냐? 아이고, 뭐라고, 예? 산삼이 상배 오빠야. 아이고, 봉암에도 참말로 지는 마 천등산 바람 좀 쐬고 복촌이 만나가가 할 얘기도 있고, 예. 아이고, 이 배낭 봐라. 아주 그냥 산에서 살림하게 생겼다, 이? 어디 보자. 어, 할매요. 아이고, 오대를 먹는겨. 봐라. 아주 사냥쳐 걷어먹을 작정을 했구나, 이? 가면서, 와마, 요게 뭐여? 벌집도 건들 작정이냐, 아. 이? 야야, 복천아! 상배 잡아라, 상배! 억순아! 아이고, 할매도 참말로 유아이 가는겨. 바람 쐬고 복천이 만난다 카이. 아이, 억순이는 와예.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이? 이, 요거 봐라.
고로쇠 나무에다가 구멍 내자 너 몰래? 이? 아주 원없이 마시고 내려오려고 작정을 했네. 이? 벌집이고 산삼이고 하수고 영지버섯 그냥 닥치는 대로 집에 올라고. 이? 야야 옥순아 상대 신고해라. 아 보소 보소 할매요. 이 상대가 말입니다. 그 말벌집 잡아오면은 상을 줘야 할 긴데 신고는 무슨 신고입니까? 왜? 누가 모를 줄 알고야? 너 말이여 말벌 잡아서 말벌 좀 맹글어가지고 팔라고 그러자? 이? 복천아 상대 좀 봐봐. 우리 천등산을 그냥 홀랑 벗겨먹을 짝정이다. 이대로 둘 거이냐? 복천아 억수라 아이고마 내 사람 뭔 산다 가이. 막 그래 가이시다. 복천이는 만나러 포트 가자 카이. 그래. 아 참 세배도 안 했구만. 이거 세뱃돈도 받아야겠네. 막 얼른 가입시다. 무엇이라고? 세뱃돈? 예, 그래 그래 오냐 줄 텐께 대신에 108배 올려 108배. 이? 아 왜? 너 겁나냐?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지연아의 무가로 부정거리 띄워드렸습니다. 네, 임산물 불법 채취나 채굴하는 거 단속 대상이니까요. 알아두시고요. 얼음 풀릴 때는 산행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상암골 상사디아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